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장혜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두달 만에 또 이제 만나서 이 자리에 또 서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혜란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닌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 사람. 네. 2008년도에 한국을 오게 된것 같아요. 그때가 2008년 10월 14일 날 한국 땅을 처음 밟아봤어요. 예, 그때가 제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제 쭉 살아왔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아주 큰 꿈을 안고 한국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갖고 이제 중국에 가서 진행해보겠다고 왔지만 또 현실에 발을 맞춰서 참 한국에서 아주 평범한 그냥 중국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하기 전에 제가 했던 일은 중국어 강사 일이었어요.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왔고요. 제가 애터미를 접하게 된 이유는 누구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됐을까요? 네, 저를 가장 이 세상에서 많이 제일로 최고로 사랑해 주시는 저희 엄마, 친정 엄마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네, 보통 애터미 하면 사람들은 그렇고 그런 다단계, 아메이랑 비슷한 거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애터미를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저희 집에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친정 엄마께서 애터미를 저에게 전해 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 여기 뭔가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아마 되실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미 애터미 제품을 2년 정도 그냥 단순 소비자로 회원가입하지도 않고 그냥 써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허리가 이제 안 좋은 바람에 집에서 이제 물리치료 받으면서 잠깐 쉬는 동안 저희 엄마도요 정말 한평생 쉬지 않고 계속 일해 왔었는데 그때는 정말 허리가 아픈 이 타이밍이요 애터미를 만나게 된 타이밍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고난이 오더라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애터미를 알게 된 거죠. 저희 집 저희 전 우리 가족으로 보면요 아주 정말 행운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고 참고로요 저는 이런 계통의 어떠한 일들을 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단 그냥 중국에서 제가 이제 뉴스킨 제품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 따라 뉴스킨의 강의 들으러 간것 외에 그 외에는 뭐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책몇권 읽은 거. 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카네기 뭐 인간관계론이나 뭐 성공학이나 이런 책을 읽어본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애터미라는 것이 이렇게 왔을 때 저희는 그것이 보였어요. 왜 보였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첫 번째는 제품을 썼기 때문에 좋고 싸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요. 저한테는 영업을 모르는 저한테는 가장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누구한테 마진 주고 파는 게 아니라 그 값에 들어와서 그 값에 주는 그 자체를 저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접근이 되게 편하다. 내가 양심에 끌끼임 없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성공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하기는 할 수는 있겠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있겠다. 이거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말 평범하게 접했고,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제가 이 애터미를 들으러 갔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애터미 접한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센터에 오셔서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줌을 참석해서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얼떨결에 왔든, 누구한테 뭐, 어떻게 뭐 초대를 해서 왔든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든 들어오면 대부분이요 강의에 물론 집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환경에 좀어 이렇게 살피게 되거든요. 저도 그때 환경을 많이 살폈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부분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 사업을 하셨고요. 저는 그때요, 31였어요. 참 어린 나이에 이제 에터비를 접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저분들이 하는데, 저분들도 성공했는데, 나도 성공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으로 사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스타트해서 했는데, 애터미에서 애터미 비전을 정확히 보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게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처음 하신 분들 뭐 일이 잡히시던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잘안 잡혔습니다. 제가 전업은요, 2014년도 7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전업하러 나왔을 때, 애터미가 성공할 것은 알지만, 딱히 제가 어떤 순서로 일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은, 방법이 있다. 규칙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성공의 8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의 8단계? 첫 번째가 꿈, 목표 설정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의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 목표 설정? 그것도 첫 번째야? 되게 뭐라고 해야 하나? 잡히지 않는 거. 약간 좀, 허무맹랑하고 허황한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모든, 제가 네트워크를 접해보진 않지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의 저에게 준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 허황한 꿈을 꾸면서 막 크게 이렇게 실질적인 일을 못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역시나 애터미도 예, 꿈 목표 설정을 먼저 하라고 하네. 어떻게 보면 그 희망 고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희망을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면 너도 할수 있다. 막 이런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 중요한 거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중요한 거는 제품을 팔아야 된다. 이것이 제 머릿속에 팍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데요, 제가 한참을 사업을 예,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뭔가 예, 느낌이 좀안 왔어요. 이게 뭐지? 왜 해도 해도 별로 크게 성과가 없지?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나왜 여기 와서 앉아 있지? 나 지금 나가서 일하면 한 시간당 돈을 얼마나 벌 수는 있는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왠지 시간 낭비가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하고도 쉽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는데도 말도 잘안 들어주고 거절도 많고 하니까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밤에 잘 때도요, 막 생각을 계속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다시,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8단계를, 되새겨 봤어요. 성공의 8단계를, 예, 순서대로 하자,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공유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성공의 8단계를 순서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목표 설정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쇼 하면 좀 크게 보이겠죠? 예, 이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성공의 8단계를 꼭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순서대로 하라고. 순서대로 하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목표 설정, 결의 결단, 그리고 명단 작성, 초청,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가요, 목표 설정과 결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업을 좀 진행한 다음에, 이 목표 설정과 결의 결단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에는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외치기도 했어요. 우리 이 사업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 설정과 결의 결단이다. 얘가 없으면, 이두 가지가 없으면, 뒤에 거는 할 수도 없고, 하다가도 포기해서 떠난다. 제가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네. 그럼 왜 목표 설정, 결의 결단을 먼저 하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없다면요.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애터미 사업은 충분히요. 왜? 뭐 투자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목표 설정이에요. 예, 그러면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그리고 우리가 석세스 세미나에 가면은 어떤 것을 제일 가장 핵심적으로 둡니까? 석세스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인생 시나리오 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항상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 설정을 하셨는지요? 네. 저는 처음에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목표 설정, 인생 시나리오를 이제 석세스 세미나 끝나고 쓰라고 하는데 펼쳐놨고요. 인생 시나리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 거, 그리고 향후 미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그려라. 그 정확히는 수치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없으면 목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쓰라고 하고, 만약에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집의 크기까지도 쓰라고 하고, 그 집에 거실은 얼마나 넓이가 어떻게 되고, 차를 산다면 차는 어떤 모델이고, 가격은 얼마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저한테 뭐냐면, 지금 현재가 딱 펼치니까, 현재를 쓰라고 하는데, 현재 쓰기가 너무나도 창피하더라고요. 혹시나 누가 볼까봐. 네. 자존심이 상하죠. 지금 30년을 살아서, 네, 왔는데, 내가 지금 사는 집, 전셋집에서 반전세로 가고 그것도 지하방으로 가고, 예, 차는 없고, 뭐 그다음에 다른 거는 뭐더 생각도 못하죠.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아, 이 인생 시나리오, 인생 수레바퀴가 내가 이 뭐죠?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그 균형 잡힌 삶에 제가 너무나도 못 미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창피했어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첫날에 사실은 쓰지는 못했어요. 쓰다가 예, 생각이 안 써지고 생각도 나지도 않고 예, 미래의 꿈도 생각 안 나고 막 이렇게 사실은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예, 석세 세미나 할때 되면 항상 회장님 물으시죠? 잘 주무셨나요? 예, 못 주무셔야 맞습니다. 네. 나의 인생을 한번 다시, 되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목표를 그리기 시작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의 목표는요, 다른 거다 없습니다. 무조건 집하고 차예요. 이것이 있으면 정말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요. 서울에서 이제 빨간 버스 타고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신갈에 살았기 때문에 신갈로 이렇게 올때 보면 밤에 그 정자동에 있는 아이파크라는 그 집이요. 왜 그렇게도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저기 살고 싶다.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수 있을까? 그냥 꿈이겠지. 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예, 인생 시나리오에 결국은 저의 꿈의 집을, 예, 정자동에 있는 집을 사실 썼고요. 차도 썼고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애터미에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내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좀 멀리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멀리 생각이 돼서 저한테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면서, 그리고 지하방으로 가면서, 그때 제가 부동산 아저씨의 뒤에 따라가면서 정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왜이단 2천만 원도 내가 없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 엄마를, 그렇게 고생하신 우리 엄마를 저기 지하방으로 제가 모셔야 될까? 참못 살았다. 참 못난이다. 참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 아주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목표라기보다 간절함이죠. 저는 그 간절함을 찾으면서 내가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를 찾았어요. 제가 만약에 현재 강사 일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저희 수입은요, 그냥 300, 400이에요. 희끗해야 그 정도예요. 그러면 잘 산다 하고는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예요. 균형 잡힌 삶하고는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언제? 언제 부자가 돼서 언제 잘살수 있을까? 그런 그 자존심 상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요. 저는 진짜 제대로 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간절함을 딱 제 마음에 굳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왜?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딱 채웠어요.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 노후 걱정 없이 잘 살게끔 해야 되겠다. 그것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거는 애터미밖에 없다. 두 번째, 저희 신랑이 저랑 사귀고 있을 때도요. 정말 힘든 일을 해가면서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거의 강호동 체격이었어요. 그런데 저랑 사귀면서 정말 이 여자랑 같이 결혼을 하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지 정말 일 열심히 하면서요.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일을 해오다 보니까 그 큰 키에 60kg? 그렇게 쭉 빠졌어요. 살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누우면요. 앙상한 뼈만 남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엄청 빠져요. 저는 아픈 줄 알았어요. 무슨 병에 걸린 줄알 정도로, 그 정도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남자를 위해서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애터미밖에 없다. 네. 또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를 두 번째를 또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살았던 집이요. 결혼해서 살았던 집이 반지하에서는 올라왔지만 정말 작은 집에 살았어요. 네. 그때 시부모님도 오셨는데 정말 단칸방 그냥 방 그냥 두 칸도 정말 아주 작은 두 칸 집. 그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참 많이 불편한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정말 이 집에서 내가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세 가지 목표를 정확히 내 간절한 목표로 정확히 정한 거예요.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제가 애터미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절대 포기는 없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좋은 집도 좋고 좋은 차도 좋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한 이 마음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터미를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은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간절함을 제가 더하기 위해서 이 간절함을 계속 되새겨요. 그래. 못하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 무조건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상기시켜요. 저는 상기시켜요. 또 가끔은요.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입에서요. 그만둘까?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나올 때는요. 정말 힘들고 할 때는 또 이런 좋은 상상도 해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서 썼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행. 그러한 것들을 계속 머리에 생생하게 그려요. 그 생생하게 그림은요. 무슨 느낌이냐면 아, 내가 이 집에 살면은 이 집에 살면서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차를 타면서 이 집에 살면서 이렇게 이 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도요. 상상을 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나는 이번에 동남아 쪽으로는 우리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서 이렇게 이렇게 코스를 여행하면서 다니겠다. 유럽 여행 갈 때는 또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또 가겠다. 이런 것을 머리로 계속 상기를 시켜요. 그때 되게 달콤한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도요. 정말 어려울 때면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하면서
정말 이 진짜 싫은 한글처럼 한번 되새겨 보시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감독이고요. 연출도 나예요. 그것을 한번 계속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달콤하고 내가 어려운 것을요,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돼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아이고, 또 뭐, 다 저기, 성공자들이 이렇게 뭐 한다 그러는데 그냥 따라 배워서 아니에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정말 해보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목표 설정을 해왔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항상 또 현실에 부딪히면 항상 어렵습니다. 먼 훗날 생각하면 너무나 임페리얼 되고 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걸 확 땡겨와서 나의 현실로 딱 오게 되면은 딱 코앞에 닥치죠. 코앞에 닥치면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찾아 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예를 들을게요. 우리 애터미에서의 목표. 그러니까 나의 인생 시나리오, 나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애터미에서 실현해야 될 목표가 뭡니까? 실현해야 될 목표는 임페리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임페리얼은 5년 후, 10년 후 된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현재의 목표로 확 당겨오자면요. 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판매사예요. 확 당겨오면 판매사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임페리얼은 되고 싶은데 확 당겨온 판매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저는요, 목표고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이 계획을 우리가 무조건 완성을 해야 되고 이 어려움이 닥쳐도 이걸 해내야만 우리는 임페리얼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당겨왔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2013년도 1월에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2013년도 7월에 판매사 도전을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도전하면 어려운 부분은 있죠. 힘들고 그렇지만 그건 다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겨나가면서 저희 머릿속에 어떤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저희 회원 번호가요. 150만 번대예요. 네, 150만 번대. 네, 150만 번대인데 그럼 애터미에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저한테 왔을 때 저는 150만 번 등이라 아니고 등. 150만 번 등이죠? 예. 1등, 2등, 3등 했을 때. 네. 그런데 애터미의 성공자들은 1호 임페리얼은 1등이실 것이고 2호는 1, 2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저한테 왔을 때 저는 몇 등을 해야 될까? 네. 저는 애터미에서 앞등수로 막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잡고 실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더스 클럽 들어갔을 때 저희 목표는 600등 아니었어요. 아, 리더스 클럽 들어가니까 나는 600등 안에 들어가네. 리더스 클럽 가고 나니까 저는 로얄 리더스 클럽의 목표를 또 잡은 거예요. 그래서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면요. 20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의 목표는 뭘까요? 네,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죠. 그 다음은요, 임페리어.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고 꼭 이뤄야 할 목표들을요,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도 잘 아실 거지만, 저는 무조건, 스폰서님과 함께 팀의 목표치를 딱 두고 실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조건 완성해낸다. 무조건 완주한다. 이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목표 설정을 진행해왔고 간절함을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애터미에서 정말 생각의 힘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머릿속에 그 그리는 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막 애터미 사업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판매사 가신 분들, 우리 사장님들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리세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러분들 현재 세일즈 마스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팀장이 되는 그림, 여러분들이 국장이 되는 그림을 그리세요. 흔히들 우리는 동그라미라고도 하죠. 네, 동그라미를 그리셔야 합니다. 현재 내가 세일즈 마스터라고 해도요. 저는 무조건 세일즈 마스터는 세일즈 마스터라고 해도 팀장의 그림을 그리면서 세일즈 마스터를 진행을 하시라고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팀장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당연히 세일즈 마스터, 나의 파트너가 있는데도 있고 좌우 라인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채워놔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오로지 그냥 판매사의 250만 포인트 이것을 집중해서 그냥 하면요. 그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됩니다. 온통 동그라미만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파트너가 없다고 하셔도요. 여러분들 계속 그려 나가셔야 됩니다. 예. 팀장이면 무조건 국장 그림을 그리시고요. 국장이면 본부장 그림을 그리시고요. 본부장이면 로얄 마스터 그림을 그리면서 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한 저는 생각의 힘, 그리고 그 그리는,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예, 뭔가 시각화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냥 나의 인생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애터미에서의 그 한 가지 한 가지도요, 이 생각의 힘을 다 불어 넣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려 나갑시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예. 여기서 간절함이 핵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세 가지 간절함을 계속 상기를 시켰습니다. 너 무조건 해야 된다. 가족들을 위해서 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상기를 하면서 해왔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자리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 나는 대가 지불을 할 그러한 다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조금 어려우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어요. 애터미는 더구나 포기하기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 투자한 거 있나요? 없어요. 뭐 사장님이 있어서 누가 뭐 가라 오라 이런 소리 하나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사업이기 때문에요. 쉽게 접고 쉽게 오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의결단을 정확히 하셔야 된답니다. 예. 자, 결의결단. 결의결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가족들을 위한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결의결단 하고 나서, 정말 애터미를, 예, 1위에 뒀습니다. 저는 결의결단을, 애터미를 1위에 두는 것이 결의결단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1위에 둔다는 것이 뭘까요? 다른 일과 애터미의 일이 충돌이 돼서 시간적으로 충돌이 됐을 때 애터미가 먼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시죠? 우리 이도구 임페리님께서 파트너 사장님 보고 죽어도 세미나장에 와서 죽어라.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정확히 부모님, 예, 부모님의 상외는 무조건 세미나장에 있어야 되고 무조건 파트너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애터미를 1위에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대가 지불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여동생인 장혜정 국장이요. 결혼을 할 때도 결혼 날짜 잡는 것도요. 그 석세스 세미나 그 이튿날에 이제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석세스 세미나 그 이튿날인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석세스인데 석세스 참석을 하니까 석세스 세미나인데 내일 따님 결혼인데 내일 동생 결혼이고 따님 결혼인데 뭐 준비할 게 많지 않아요? 석세스 세미나 이렇게 오셨냐고.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합니다. 예. 무조건 참석합니다. 석세스 세미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참석합니다. 예, 저는 해외에 나가서 해외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도요, 무조건 석세스 세미나 있으면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요, 어떻게 복제를 하게 되냐면, 저희 스폰서님이신 노정구 단장님하고 변인성 총장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요, 나가셔서 해외에서 어떤 일정을 잡든지 간에, 석세스 세미나 있는 날은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이튿날에 다시 나가더라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셔서 그분들은 호텔에서도요 끊임없이 유튜브를 틀어서 한국에 있는 우리 분당탑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유튜브 들으면서 계속 시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1위에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거기에는 대가지불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 애터미도요 여자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많이 겹치는 상황이 많아요. 뭐냐면 그동안 가정주부로 살아오셨고 그동안 아기의 엄마, 그동안 남편의 아내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 밥 해주는 거, 아이 밥 해주는 거, 아이의 어떤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게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이고 또 어떤 한 일이 있을 때 뭔가 나 혼자 결정을 못 져요.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러한 행동방식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결의결단 중에 또한 가지거든요. 애터미를 1위에 두는 것과 나의 그 사고방식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도 저는 결의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애터미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경우가 되면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애터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문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자기는 원래 정말 애터미에서 시스템 강의를 듣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데 치우쳐가지고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 결의결단은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책임지는 거. 저는 이것도 결의결단이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저도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무래도 정말 편한 환경에서 살면서 나는 가정주부로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챙겨서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정말 프리한 시간을 지내면서 친구들과 뭐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드라마 보고 그냥 정말 나 편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애터미를 하시게 되면요 그것을 아마 포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요 아마가 아니고요 100%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기를 하시고 애터미에 시간을 두고 몰입을 하시고 애터미에 사업에 그러니까 첨벙 젖어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편한 환경을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편한 환경. 그 편한 환경을 빠져나오지 않고서는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게을러요. 사람은 게을러요. 네. 어떤 사람은 애터미 열심히 해서 왜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면 게을러지기 위해서래요. 맞습니다. 게을러지기 위해서. 내가 편하게 살려고. 네. 뭐 어떠한 구애를 받지 않으려고. 근데 애터미 사업 첫 스타트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삶, 그건 언제 그런 삶을 살수 있어요? 정말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었을 때. 그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시면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애터미에서 수년 동안 이미 습관된 성공자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애터미 사업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의 편하게 그냥 내가 원래 살던 그대로 그대로 차 마시고 널널하게 아침에 그냥 편하게 그냥 할 거 다 하고 아우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해 넘어갔어. 해 넘어갔으니까 또 남편이 이제 밥 해주러 와야 돼. 그런 것을 결의결단하셔야 된다. 집이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부지런해져야 돼. 저는 지저분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좀 지저분하면 어때? 우리 아이 제가 좀 못 보살펴주면 어때? 근데요, 제가 갑자기 또 아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는데 아이들 안 보살펴주면요 오히려 더 잘 크는 거 아시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의지를 하지 않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아이 자랑하면 안 되죠. 사람들 바보라고 하죠. 네. 근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게요. 제가 애터미에서 읽는 책들을, 예, 제가 책을 이제 읽고 여기다가 이제 꽂아놓았는데,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읽었어요. 예. 근데 그 책이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다 읽었거든요. 예, 꽤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왔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나도 이 책이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읽었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아이가 저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읽었어? 정말 읽었대요. 근데요, 우리 아이가 읽는 습관이 뭐냐면, 연필로 이렇게 그어요. 읽을 때. 줄을 그으면서 읽어요. 근데 거기 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줄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인문고적을 읽어야, 사람이 똑똑해진대 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 교육일까? 도대체 정말 우리가 아이한테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가 다칠까 봐 어쩔까 봐 그냥 무조건 데리러 가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그게 과연 정말 잘하는 교육일까?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애터미에서 우리 가족을 위한 이러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도 주도적으로 되고, 엄마도 주도적으로 되고, 남편도 주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남편 눈치 너무 보잖아요. 그렇죠? 어디 나가서. 나가는 것도 불편해. 이런 것들 다 남편 눈치를 보지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그냥 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우리 가족들이 변해요. 달라져요. 가족들이요. 애터미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요. 내가 애터미에서 성과를 내면요. 그렇게 바뀝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특히 우리 여성 사업자분들, 예, 남성 사업자분들, 정말 애터미에서 제대로 결의결단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대가지불하면서, 근데 하면 또 어때요? 그 가치가 나오잖아요. 애터미 어떤 가치예요? 예, 5년, 10년을 했을 때, 자, 5년 했을 때 연금성 소득으로 시스템 소득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온다. 작게 얘기한 거죠? 제가 부풀려서 얘기한 거 없죠? 200, 300이 들어온다. 10년을 했을 때 5천만 원이 시스템 소득으로 들어온다. 우리 가족들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고, 그때 그거 선택해가지고 우리 고생 엄청 시켰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어이구, 참 잘했어. 당신뿐이야. 당신 정말 너무 대단해. 엄마 너무 대단해. 엄마는 나의 완전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우리는 그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 목표를요 정확히 시각화하면서 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보겠습니다. 8시 16분이네요. 제가
공유 중지 하나 하고 저의 꿈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저희 꿈 목표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장애라는 옛 모습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네. 이쪽에는 좀 이쁘게 뽀샵은 했지만, 이쁘죠? 예. 저도 이 사진이 너무 이뻐서 저 같지 않아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아들 7개월 때예요. 제가 애터미를 아기를 낳고 7개월 됐을 때 이제 나와서 정말 그때는 죽기 살기로 해보겠다고 나왔을 때이 아이랑 같이 지금 모습입니다. 저랑 똑 닮았죠? 머리 자를 새도 없었고요. 얼굴은 7개월이기 때문에 부어서 아직까지 붓기가 안 내린 상태고, 저 입은 옷이요. 제가 그때 가장 많이 입었던 옷이에요. 왜냐면, 입을 옷이 없었어요. 살이 쪄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서 저 옷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분당탑에 있는 영리더 그 미팅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잘못했나? 그거 아닌 것 같다. 잠시만요. 또 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영리더에 참석하고 있을 때가 이 모습이었어요. 네. 여기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랑 비슷하죠? 맨 앞에 앉아서 강의 듣는 이 모습. 네. 그때 저기 서재행 총장님께서 제가 이제 나가서 스피치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서재행 총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한적 있으세요. 성공하실 것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집을, 뭐, 물론 이 집이 딱 제가 마음 드는 집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왜이 집을 이제 내놓았냐면, 나란히 이렇게 집을, 이렇게 똑같은 집을 한세 개, 짓고 싶어요. 지어서 저희 엄마랑 저희 동생이랑 나란히, 이렇게 사는 게 저희 꿈이에요.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러한 집을 제가 지어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도요, 저희 동생이랑 거의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이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같이 사는 게 너무 좋고, 친정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같이 사업도 하고, 앉으면 그냥 무조건 애터미 얘기만 하고 너무나도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저의 차. 벤틀리, 벤트 이가라는 차입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드림카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두 가지는요, 100%가 아니 200% 실현이 될 겁니다. 100% 아니 200%예요. 100% 아니 200% 무조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한테는 이제는 점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애터미에서 수입을 정말 최고의 수입을 받는다. 5천만 원을 받는다. 월 1억을 받는다. 월 2억을 받는다. 이거는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사실 저한테 더큰 목표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그 간절한 목표, 부모님, 그리고 남편, 그리고 아이, 이것도 이제 100% 실현이 되겠죠? 네. 일단,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실현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게 없어요. 부모 노후도 걱정이 안 되고요. 제 노후도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또 다른 소망이 생겨요. 네. 저는, 학교를, 더 가고 싶어서,
학교에 가고 싶은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결합된 어떠한 일들을 강의를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정말 많은 애터미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 방법, 애터미를 사업하는 진행하는 이 방법과 신앙적인 부분을 결합을 해서 알게 된다면 애터미 사업이 쉬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여행은 네, 통곡의 벽 이런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네. 집, 차 이런 것보다 정신적인 부분 네, 그리고 정말 이런 기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더 많이 저의 머릿속에 차지하게 되고 꼭 실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종지하겠습니다. 그림이요. 점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고는 바뀌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물론 도전은 다 어려워요. 도전 왜 도전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쭉 지내갈 수 있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겠죠. 그래서 네, 도전을 했습니다. 로얄 마스터 지금 현재 3월 예, 1회차부터 예, 로얄 마스터에 지금 도전해서 진행 중입니다. 아마 15일 후면 네, 장애라는 여러분들에게 로얄 마스터의 신분으로 예, 나서서 예, 여러분들에게 또 애터미의 성공 노하우를 예, 또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과감히 도전하시고요. 꿈 목표를 그냥 허무한 허무한 행복 뭐야 좀 그런 그냥 망상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목표를 정확히 잡으시고 도전하시면서 대가 지불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외쳐왔어요. 아주 애터미 사업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써놓고 계속 네,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건 실현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외쳐온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10년 안에 임페리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만 40세에 임페리얼이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외쳐왔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0이에요. 내년이면 만 40이거든요. 41살이면 만 40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임페리얼 목표를 제 목표대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외치고 생각하며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하고 나서 이게 저한테 쓴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023년까지 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어 현금 10억 원을 손에 쥔다. 그 돈은 내가 1,000만 원, 5,000만 원, 3억 원 상금에 이어서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그 돈이 반드시 손에 들어오리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확고한 신념에 차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꼭 실현될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 지금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면 좋은지를 알고 있다. 나는 즉각 행동을 취하겠다. 예,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외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꼭 그리면서 애터미 사업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